잘하든 못하든 뭐든 하려고 합니다. 피곤해도 학원도 다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휴, 너무 잘났다 애들. 그죠? 좀 애를 좀 봐주시어요. 한 말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고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저런 거. 네? 이런 거예요? 네, 아까 잘하든 못하든 뭐든 하려고 해. 일종의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쉴 수 있도록 배려도 좀 해주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피곤해도 피곤하다. 네, 학원도 다. 근데 저분의 고민은 뭘까? 안 그랬으면 좋겠달까?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거 아니죠.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고. 이게 고민이야. 어머님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애가 너무 이제 그 어린애가 그 자기 이 막 학원 가기 전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뭐 강박에 시달리는 거.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